회전목만 하나만 닦으면 되는 거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불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불이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빛이 나올 틈도 주지 않을 정도로 더러웠었던 거야.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바와와스 시뮬레이터. 내가 이걸 킨 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다. 오늘 이거 해야 되거든요. 350달러. 시장의 저택을 청소해야 되는데. 와, 해보자. 그래. 먼지 수색대님, 웬 시간과 계란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내 장엄한 거처에 가금류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 도시의 가장 공정하고 고귀한 시장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제 이미 망한 시장이에요. 본인이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나마 정상에 좀 가까운 시장이거든요. 이해해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지금은 보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택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에? 뭐 밖에서 해요? 특별히 더 긴 세척기 연장기용 바우처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가장 저렴한 연장기용입니다. 어? 아 나 진짜 밖에서 청소해야 돼? 뭐야 이거?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이러고? 미친 거예요? 엑스트라 롱 화학장기 길긴 기네. 와 주둥이 봐. 그래 뭐 일단 해봅시다. 아 잘 닦이네. 역시 비스타 3000. 오늘 파워실을 되게 오랜만에 키는데 그동안 찍어놓은 영상이 많아가지고 이거저거 올리느라 파워시 손을 못 댔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파워시 8편이랑 9편이 아직 업로드 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10편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상이 많이 밀려있어요. 지금 편집자가 5명이잖아요. 이 편집 영상은 엄청 많이 쌓이는데 썸네일이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썸네일러를 더 추가로 구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아니 직원을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또 인원을 증축하려고 그러냐 좀 지켜봐라 라고 엄청 호되게 혼을 내서 네 입 닥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이제 확실하게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모는 된 것 같아요. 그죠? 직원만 8명 나까지 합쳐서 너무 멋있어 나란 존재. 야씨 많이 컸구나 플레임. 아니 구독자 수가 30만 명인데 직원을 이렇게 많이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직원을 그냥 많이 쓰나? 나 일하기 귀찮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쥐어줄게 나 대신에 일해줘. 약간 이런 마인드라.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직원. 근데 나는 예전부터 좀 그랬어. 직업에 대한 그런 정보 공유를 하는 게 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은 저는 직업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잡았던 직업이 이 유튜버고 유튜버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제 와이프의 솜씨를 자랑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주먹밥 위에다가 닭발을 올린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릇도 이쁘네. 잘 먹을게, 자기야. 맛있어? 아직 입도 안 됐다, 임마. 맛있어? 제가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좀 꺼져! 아, 미안해, 잘못했어. 한 시간 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근데? 밥 먹고 왔더니. 네, 뭐 그렇습니다. 예스, 베이비. 역시 땡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군요. 그래 난 이런 정치가들 보면은 좀 되게 안타까워. 정치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정답이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난 정치는 진짜 절대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뭘 해도 욕을 먹는 직업이에요.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100%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 맨 처음에 내놓은 정책을 그 당시에는 막 쌍욕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좀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은 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적절한 예시가 한글 만드는 거. 세종대왕님의 정책 우리나라 말 만든 거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청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막 언어를 만들면 중국의 화를 입을 수 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신하들이 막 관심 갖고 되게 나쁜 것 같잖아. 걔네들도 진짜 그냥 나라 걱정을 한 거야. 그냥 옳고 그런 게 없어 정책에는. 노른자의 다양한 빛깔을 보세요. 왜 그런 걸 감상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시장 좀 이상해. 여기 청소해주는 게 맞는 걸까? 제 순백에 설화 석고기둥과 대조되어 꽤 매혹적으로 보이는군요. 아 그럼 이러고 사세요. 저 갈게요. 야 더러워서 못하겠다. 야 차 타고 가자. 젠장. 그러면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아무쪼록 잘 생각하고 판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무조건 욕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인 걸 어쩌겠니. 하지만 정치를 못하면 롤 티어가 떨어지잖아. 저런 놈들이 이제 롤의 생태계를 좀먹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으야. 아유 근데 얘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했길래 청소를. 아니 그, 여기까지는 그래 괜찮아. 저거 어떻게 치우냐고 저거. 어 잘 닦이네. 15도짜리로도 아주 깔끔하게 이 거리에서 잘 닦이네요. 안 닦여 안 닦여 답답해. 영도 부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불쌍한 늙은 고양이 율리시스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아니 그놈의 고양이 언제 찾아요. 아 그 시장의 고양이가 예시장이었구나. 걱정이 되는 건 너뿐이겠지. 아니 고양이 찾으러 소방관들한테 화산까지 가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이거 계란 긁어서 에그 스크럼블 해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오케이 겉에는 이제 완벽하네요. 저건 뭐야? 저게 어떻게 던졌어? 야구선수가 와서 계란 던졌어? 와 근데 진짜 멀리 나간다. 좋은데? 오. 야 회전 노즐로 하니까 되게 잘 닦인다 이거. 이게 가까이서 할 때는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멀리서 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어? 아 이거 패치됐구나. 아니 돌아가는 속도가 좀 느렸었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네. 근데 밖에서 닦아요? 시장이 안 들여보내줘요! 쓰레기 같은 시장. 청소시킬 거면 좀 안에 좀 들여보내주지. 듣자 하니 마을에 다른 사람들도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더군요. 얘 너처럼 화산으로 보내진 않잖아. 제가 치노 팬츠를 입기 시작했을 때도 다들 저를 따라했죠. 개소리야. 실종신고가 뭐 유행처럼 퍼지는 줄 알아 너 따라서? 뭐라인가. 실종신고를 자기 보고 따라했다고 생각하나봐. 오 좀 소름 끼치는데? 아씨 아이 뭐 어떻게 닦으라는 거야. 아, 무슨 청소를 저격총 다루듯이 하고 있어. 오예. 자자자자자. 아 멀어. 돌아가는 속도 짱 빨라. 계단 장식. 계단 장식이 뭔데? 어 이거다.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확실히 금방 끝났네요. 좀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엿같긴 하지만 내부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거래가 오가는 웅장한 저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와 허영심까지 있네. 미쳤다. 아니 이게 그 맵이 왜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열려요. 짜증나게. 이거 재밌겠다. 회전목마 청소하기. 허어, 기계 돌릴 수 있어? 그러면 회전목마 이렇게 틀면서 청소 돌리면 개빨리 끝나겠는데? 파워 세척 전문가님, 저는 유원지에 도착한 떠돌이 카니발에 막 합류했어요. 우리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회전목마를 사드렸는데 더 큰 놀이기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뒤처지게 될까 걱정입니다. 꽤 더러워서 직접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잘 청소해서 회전목마를 돋보이게 만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고용했다고요. 아, 알았어요. 오, 뭐야? 부금 나와. 아, 작동을 하네. 회전목마 끄기가 있어. F. 오. 오 시끄러우니까 꺼놓고 주변 좀 둘러보자. 오 놀이동산이에요. 여담이긴 한데 히쁨이는 단 한 번도 놀이동산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히쁨이랑 놀이공원을 가고 싶은데 SNS에 막 현 상황 에버랜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 이렇게 잘 안 닦여. 아이 녹이네 이거? 아이 녹쓰는 거 싫은데. 녹쓴 거 닦기가 제일 힘들잖아. 아 그냥 아까 이거 하지 말고 끌걸! 너무 후회돼. 아, 이 녹이 나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야 근데 이거 되게 기분 좋다. 25도 좋은데? 잘 닦인다 야. 컴퓨터 로딩바 보는 것 같아? 너무 느려? 아니 근데 내가 빠르게 빠르게 하면은 화면을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어지러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때리고 싶게 생겼지? 왜 이렇게 빛나? 영롱하게? 머리 같아. 빡! 때리고 싶어. 뒤통수를. 그냥 요즘 유튜브 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유튜브 하던데.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 청소 전문 업체도 요즘에는 유튜브로 청소하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시잖아요. 이제 진짜 유튜브는 일상이야. 구수입으로도 진짜 상당해요. 난 끼가 없어서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 일단은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플레이님은 유튜브 접으시면 뭐하고 사실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빌어먹지 않을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강연을 다닌다거나 상담을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닦여라! 그렇지. 어떠냐, 뒤통수가 얼얼하지? 회전목마 돌리면서 청소해보자고? 회전목마 돌리면 이 안쪽이 돌아가요. 여기 경계선 보이죠? 여기 안쪽만 돌아가서 일단은 여기 겉에 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서 야 이러고 닦을게요. 파워머신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색감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심지어 약간 노을진 느낌이네. 그죠? 이쁘다 하늘. 뭐 발판 같은 거 없어? 발판? 비계 너무 귀찮아 타기. 사다리밖에 없네. 어쩔 수 없다. 하! 아!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고? 작업이 생겼다고? 작업이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내가. 나 막 요리도 해야 되는 거야 청소하면서? 이 놀이동산을 전체 청소하는 거였으면은 고용주 찾아서 죽였을 텐데 회전목마 하나만 닦으면 되는 거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불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불이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전구가 오지게 얼마나 더러우면은 이게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판별이 안 될 정도야. 빛이 나올 틈도 주지 않을 정도로 더러웠었던 거야. 끔찍하다 끔찍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와... 와... 실화입니까? 먼지가 몇 센치인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새로 사... 재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파워워시 하면서 맨날 그 소리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냥 새로 사라고. 아니 이게 약간 뭐라고 해? 이렇게 튀어나온 걸 뭐라 그러죠? 음각이라고 하나? 양각이라고 해? 양각으로 조각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닦잖아? 그럼 뒤에가 안 닦여있어. 튀어나온 거 자체는 양각인 게 맞는데 그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뭐라 그러지? 튀어나오고 들어간 거를 종합해서 요철? 구조? 토조? 굴곡은 뭐야? 굴곡은 전혀 아니야. 아 몰라. 그냥 킬각 떠다가 하자. 야 단어 어렵다. 아 이유. 아 손목 아파. 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자 이제 작동시키고 놀자. 아, 좀 편한 듯 한데? 나쁘지 않은데? 말 안쪽이 안 닦인다고?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여기 안쪽 안 돌아가거든. 와, 나 지금 팔짱 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좋다. 아, 파워시 하면서 진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오! 오! 아, 개맞아! 와, 이게 힐링이지. 응? 와중에 청소 다 되는 거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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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00원씩 계속 들어온다! 아우, 나 한숨 자고 올게. 아, 너곤너곤하네. 잠깐만, 쟤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불행하게도 윌로우 크릭을 지나는 길에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로 걷고 있는 승려 무리를 맞닥뜨렸는데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버렸습니다. 제 절권도 사모님이 항상 비상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최대한 세게 쳐라고 말씀하셨죠. 물음표? 그래서 승려를 죽였다고? 난 지금 살인마의 놀이기구를 청소하고 있는 건가. 아니 내 고객들 정상이 없어 보면. 아 이제 좀 슬슬 노이로저 걸릴 것 같다. 잠깐만 끄자. 어우 야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 그죠? 녹슨 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런 것들까지 녹슬었었으면은 진짜 내가 대신에 이거 폭파시켜주고 새로 사라고 했을 것 같아. 편하게 보내드립니다. 점프! 점프! 왜 올라타질 못해? 올라탔다. 장대가 왜 이렇게 더럽지? 아니 왜 장대가 안 닦여? 뭐야 이 엉덩이는. 우이야. Oh, nice ass. 자 이제 내가 회전한다. 이것도 부금 틀면서 돌아야 되나? 빠빠빠라바빠빠라바빠빠라바빠빠라바빠빠라바빠빠. 어? 으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잘 닦이는구만. 회전목마 돌리고 돌아가는 쪽에서 물만 틀면 되지 않냐고요? 이 틈은 안 돌아가더라고요. 요 부위
판때기는 돌아가고 여기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면서 닦았어요. 잘했죠. 아, 내가 판에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 어쩌겠어. 내가 멍청한 걸. 닥쳐! 이미 다 청소했어. 이제 파워시 슬슬 접을 때 되지 않았냐? 야, 이 정도 봤으면 이제 질릴 때도 됐잖아. 좀 청소해서 벗어나자 이제. 아, 이게 뭐가 재밌어. 아, 죽여 날 그냥. 나 이제 다시 프레디로 돌아갈까봐. 고민을 좀 해봤는데 프레디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게 아니었을까. 청아한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지. 청소를 하다보니 뭐가 소중한지 깨달아버렸다 할까? 불하고. 어디서 공포게임을 비벼 청소게임한테. 절대 안해. 심장이 안 좋아. 난 이제 늙었어. 심장이 약간만 타격을 받아도 치명적이라고. 마음은 청춘이라고. 아니, 난 마음도 늙었는데. 아니, 왜 장대가 계속 안 닦이지? 버그인가 진짜? 아, 목마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아, 그러네. 아! 와. 아니, 지적 날카로웠다 진짜. 오 예스 베베. 나 왜 에임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냐? 내 착각 아니지? 이 자식이 나 밀고 있어. 차차차차. 아, 관성으로 내가 밀리나 보다. 회전력? 구심력이라고 하죠 이걸. 아, 구심력이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고 밖으로 나가는 게 원심력이구나. 맞네. 아니, 그 기본적인 단어도 헷갈린다고? 난 진짜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맞아, 이건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어디서 나이 탓을 하고 있어. 전국 터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역시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어우, 야, 근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약간 토할 것 같아. 어지러워. 잠깐 쉴까? 죽었네. 이렇게 청소하는 건 힘들어. 아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정말 진짜 청소 업체 하나 개설할까? 거기는 실제로 청소하면서 돈도 벌고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도 나오잖아. 이건 게임 돈이라고. 내가 아무리 미친듯이 벌어봤잖아.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저 게임 돈일 뿐이라고. 심지어 지금 이거보다 좋은 청소기도 없어가지고. 돈은 많은데 장비 살 게 없어요. 살 게. 전문 작업 왜 안 나와? 실제 청소면은 청소 장비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맞네. 이거 게임이니까 다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실제면은 다 사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구만.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유튜버 블레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하면은 이 게임보다 훨씬 훨씬 어렵겠지. 고개 컴플레인도 있을 테고. 아니, 플레임님, 이거 지금 청소라고 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땐 먼지밖에 안 보이는데. 오, 따라와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기둥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아,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아, 엉덩이 좀 치워봐! 그지같은 목마 새끼야. 이제 슬슬 분노 단계에 진입하는 것 같아요. 청소가 너무 오래 걸리면은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진답니다. 아,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야, 퇴근하자. 이거 안 되겠다. 아, 뭐, 다른 놀이기구 하나도 청소 안 하고 목마만 하니까 훨씬 편하다고. 개소리 하지 마. 내가 꼬부기 불러와서 물대포로 이거 다, 그냥 싹 다 밀어버릴 거야. 자, 청소했죠? 이러고 이제 돈 받고 가야지. 크레이지 모드 같은 거 나와서 다 폭파시키면 재밌을 것 같다고? 괜찮은데? 빨리 제작진분에게 건의해보자.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해봐. 나 몰름. 귀찮아, 영어로 쓰기. 계란 던지기 모드? 계란을 던지고 다시 내가 청소하는 건가? 너무 사이코패스 같다. 하하! 받아라! 계란! 찰싹찰싹. 이제 닦아야지. 주섬주섬. 뭐야, 소름 끼쳐.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도 위쪽 거의 다 청소했다. 조금만 버티자. 이제 와서 후회한들 머리 난 바보가 돼버린 걸. 치치치.
야근 중이에요. 어쩌라고요! 파이팅. 와, 야 지붕 다 했어. 와 진짜 깨끗해.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제가 해냅니다. 야 돌려 돌려 돌림판. 띵. 그렇지. 아 왜 닦아도 닦아도 끝이 안 나? 나네 이제 끝. 슬슬 난다. 난다요. 어 난다요. 어 난다 고래. 고래가 난다요. 알고 보니 고래도 조류였던 거임. 난다요. 죄송합니다. 맘마메야. 제발 장대야 한 번에 다 닦여줘.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반짝거릴 수 있게 해줘 제발. 어림도 아! 아! 잠깐만 약간 모자라. 더러운 곳이 안으로 들어갔나봐. 튀어나왔구나 이 오매불망한 더러운 녀석. 됐어. 조각장식. 어? 뭐야 이거 다 안 닦였네? 어? 닦였네? 와 됐다. 자 이제 말만 세 마리 닦으면 됩니다. 드디어 드디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청소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도대체 이 게임 왜 하는 거야? 왜 샀어요 너네? 지금 장작들 중에서도 산 사람이 되게 많잖아. 내가 이 끔찍한 게임에 매출을 앞장서서 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님들. 이 정도면 거의 이중인격 아니냐? 무서워 내 자신이. 아 빨리 인정하고 다 닦이란 말이야. 반짝거리라고. 이거 언제까지 버틸 건데. 됐다. 아 다 닦았다. 와 진짜 깨끗. 야 너 좀 꺼져봐. 와 진짜 하다 보면 끝이 있기 마련이구나. 퇴근하자. 와 와 대박. 회전목마가 정말 멋져보여.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넋이나 가겠어요. 벌써부터 손에서 돈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군요. 내 손에도 돈 좀 더 쥐어주지. 뭐야 이 드릴은. 아 또 종료하려고 하니까 또 재밌어 보이는 게 자꾸 나오네. 야 무슨 굴삭기까지 나보고 청소하래. 하지만 오늘은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